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또 수요일 오늘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보고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번 주 베스트 버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제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새롭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네. 너무 어려워서 오늘 약간 또 말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의료 장비, 뭐 체외 진단 예. 사실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쪽 분야 기업이네요. 어떤 네. 기업입니까? 매주 수요일 날은 저희가 가는 종목이잖아요. 네. 확실하게 지금 가고 있는 주식인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저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우주가 한 21% 올라갔다가 지금 기준 보면 한 19, 뭐 그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대비 30% 정도 올라가 있고요. 네.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 있는 기업입니다. 쉽게 해서 의료기기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네. 아마 흔히 해서 에벗 랩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요. 네. 워낙 길게 하면 에벗 레버러토리입니다. 레버러토리는 실험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에벗 랩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에벗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 주식 조금 미국 주식 해부 분들은 에브비라는 회사를 아실 건데요. 에브비랑 에벗이 같은 회사였다가 네. 분리되면서 완전 제약 쪽은 에브비가 되고요. 연구기관, 리서치, 기기 이런 쪽은 에벗이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의료 장비라 체외 진단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업계 3위 정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의사 선생님, 간호원 선생님이 다 아는 기업이 메드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존슨앤존슨이 의료기기에서 1위, 2위고요. 3위 기업이 바로 에봇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위, 3위지만 특히 체외진단, 체외진단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몸 바깥에서 검사한다는 거니까 뭔가 DNA 검사도 할 수 있고요. 피를 갖고 피를 뽑아서 피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래서 당뇨 혈당 검사 그런 걸 흔히 체외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체외 진단 쪽에서는 업계 1위가 되겠고요. 주 사업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기 진단 그리고 의외로 영양제나 먹고 마시는 것이 들어갑니다. 잠시 보시면 이거 내가 돈 냈는데 이 기업이 사는 기업 보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밖 일부 제약이 들어가 있는 것이 네 개로 일단 먼저 구분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역시나 저는 갑자기 말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새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내가 의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조금씩 더 관심을 갖게 되겠는데 에보트 그러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 일을 하고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하시고 젊으시니까 모르지만 약간 연세가 있으시면 그래서 스텐트 시술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심장. 예, 혈관이 혈액근에서 늘어나갖고 풍선같이 벌리는 거 스텐트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보면 미국에서 유명 정치인 버니 샌더스도 지금 들어와서 스텐트 수술하고 왔다. 그런 거에 그런 스텐트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심부전이나 혈당치 모니터링 이런 거 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안 쓰지만 조금 병 이렇게 병치료하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분명히 아는 예, 브랜드는 모르지만 그런 거 되겠고요. 진단이라는 것은 DNA 검사,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 그런 것 쪽 하는 거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가 영양제라고 굳이 얘기했지만 성인이라든가 소화 영양제 분유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이 건강하신 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 어머니들 병원에 지금 연세가 있으신 병원에 수술 큰 수술 받으시면 먹지 못하시잖아요. 그럴 때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병원 그러니까 그 영양을 부추기 위해서 이제 마신 음료 하는 게 있어요. 네, 알아요. 그런 게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정식품 걸 많이 먹거든요. 정식품도 있고 뭐 다양한 제품도 네, 많더라고요. 네, 그게 있죠. 그 이제 미국 회사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시장 1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를 보면 지금 혹시 이제 자제분을 키웠던 아기들 키웠던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15년 전, 20년 전 한창 핫했던 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황소 뼈를 만드는 뭐 그런 뼈를 만든다. 아, 뼈를 튼튼하게 한다. 네, 그게 시밀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혹시 조카 있냐고 잠시 물어봤는데 조카 분이네 있는 분은 아마
키웠던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이 네. 아이의 분유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게 이제 예. 시밀락이라는 게 있고 시밀락이 분유가 있고 시밀락이 이제 그 액체로 돼갖고 완전히 우유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시밀락하면 그쪽에서 약간 인기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제 아기를 키우신 분은 많이 좀 네. 아실 것 같고요. 그걸 제가 다음으로 그림 보여드리면 왼쪽 시밀락 보시면 이게 유명합니다. 저는 아는 게 사실 저희 둘째 애를 다 이걸로 키웠거든요. 아~ 예. 뼈가 튼튼합니까? 태권도 하죠 지금. 그래서 그게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앙슈어라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외제물건 파는 우리나 그 외제물건의 수입품. 남대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요즘 정식으로 수입을 하죠. 그러니까 앙슈어라 그러면 네. 여러분들 정식품 말고 이거를 드시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저희 어머님도 힘드시면 이거 사오라 그러거든요. 네. 딱 요금이 되고 예전에 보면 PX라 그래 그 물건 남대문 이런 데 있었죠. 네. 이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도 파는 겁니다. 이게 앙슈어라는데 이게 여기도 있고 당뇨 전용 먹는 게 있고요. 거기서 심장이 안 좋으시면 이게 분유가 엄청 많아요. 이게 앙슈어가. 이게 마트에 다 팝니다. 미국에서는요. 이게 바로 요거를 하는 회사로 그러면 아 이거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은 어렵지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갖고 그러네요. 있는 예, 그런 거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약간 바이오 기업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수술이나 굉장히 어려운 질병 관련된 건가 하는데 우리 생활에 굉장히 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품목도 지금 있는데 지금 그 다음 보니까 이, 바로 요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핫해졌군요. 예, 이거 핫 이슈인데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진단 키트 갖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섰다고 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뭐 시즌 이런 거 뭐 여러 개 기업 있잖아요.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도 거기 가셨는데 이게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45분 만에 진단하는 키트가 긴급하게 허용이 났어요. FDA에서. 근데 두 번째로 한 거가 이번에 어저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날 저녁 때 긴급 승인이 난 거가 바로 에보드에서 하는 코로나19 감염 진단 키트인데 아, 이게 5분 만에 예, 5분 만에 한다는 겁니다. 정확도는 높나요? FDA에서 승인했으니까 FDA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FDA가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 아니, 뭐 승인한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정확성까지 저희가 논할 위치는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일 뭐 저 능력 밖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는 아니고요. 그거 갖고 와서 이제 모아서 하는 건데 5분 만에 진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저는 그 보긴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아주 간단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그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결혼하신 분 그리고 여성분들 아마 아기를 키워보다 아실 텐데요. 임신 키트, 임신 검사하는 거 있죠. 여성분들이요. 그 약국에서 팔잖아요. 딱 하면 줄 쫙 끄면 그거 있죠. 딱 그렇게 아주 간단하다라고 얘네가 얘기를 합니다. 딱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주 간편하다? 5분 만에 자기네가 갖고 가면 금방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DA 긴급 승인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차에 주가도 강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보트라는 회사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었던 그런 기업인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부문장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헬스케어 잘 모르거든요. 네. 모르는데 실적이 말해주는 거죠. 만약에 진단키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단키트 지금 정확성이 한 80-90% 나온답니다. 이 회사 얘기를 치면. 네.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게 하다가 안 돼서 만약에 망치면 기업이 실적이 없으면 주가 아마 많이 내려가겠죠. 근데 그쵸.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실적이 워낙 탄탄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당기 순이 60%, 주당 순이 59%로 네 가지 분야 모든 분야에서 플러스권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인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이와 유사한 기업이 뭐가 있냐면 모더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모더나. 모더나. 네, 모더나. 이게 이제 어떤 기업하고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 백신 개발 일상이 들어간 기업인데요. 주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에버트는 이게 아니어도 충분히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고요. 네. 모더나는 그게 아니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인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일상이 어찌가 중지됐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고를 때 여러분들은 그 결정을 우리 영웅 글로벌에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예, 보여드리면 역시 0606번 화면 가서 보시면요. 0606. 예, 에버트 랩에 대한 실적 보시면 이제 주가의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당 배당금 올려주고 있죠. 네. 25년 연속 배당금 올린 배당 귀족주입니다. 이 기업이. 예.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순이익률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굳이 이런 사건이 아니어도 매출은 좋았다. 실적이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앞서 얘기했던 모더나 한번 보겠습니다. 모더나. 모더나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좀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모더나는 어떨까요? mRNA. 굉장히 다를 것 같은. 딱 보시면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당연히 배당 없고 실적이 없. 근데 올라간 폭은 훨씬 더 크거든요. 이건 순전히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미국도 약간 테마주. 그렇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실패한다 그러면 주가 하락은 정말 눈여겨볼 만한, 그러니까 그쵸. 뻔한 거 아닙니까? 사실 보면 이런 기업들 똑같이 실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검증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문 글로벌 S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해서 최근 주가 대비해서 지금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제가 한번 예전에 이걸 국방세계라고 표현했다가 아까 네. 이제 미자란 네. 표현 다음에 아주 웃긴 말이 아니었습니까? 네. 네. 약간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녹색 비슷한 거. 아, 지금 목표가, 목표가를 봐야죠. 목표가 보시면 목표가 위에 선이 그어지는데요. 네. 지금 주가가 내려가면서 아까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네. 주가보다는 한 20, 30%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 때 목표 주가를 주지 않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에버트 랩에 대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고요. 역시 주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할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네. 기업 때 투자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수면 보기하유님이 간만에 들어보는 국방색이라는 표현 굉장히 또 구수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신 대로 하세요. 괜히 제가 한번 네, 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표현하시는데 제약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걸 마치 야 어떻게 내가 이런 말 순간 국방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국방 네, 쑥색 네, 그래서 뭐 예, 쑥색 카키색 예. 이런 걸 표현했는데 네네네. 언뜻 나간 표현이 우리 단어로 하죠. 네, 너무 올드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영하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그 우리 이제 에보트를 봐야죠. 예, 에보트에서 예. 이제 주요 투자 기관들의 예, 의견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오늘 제가 공격하셔갖고 예. 보시게 되면 대체로 다 매수결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역시 영업문 글로벌에서 보시면 되는데 당연하겠죠. 아까 목표 주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여전히 의견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뭐냐면 네. 그 미국이라고 해서 어떤 테마주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습니다. 있어요. 마스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든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이런 게 우리가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네. 실패한 이후에 실패할 때 됐다 하면 주가 빠르게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투자하실 때 이왕이면 약간 탄탄한 기업들이 개발하고 네. 있는지를 꼭 판단하셔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전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오늘 교수님이 갖고 온 에버트는 네. 정말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이 25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실적 나오고. 예,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대한 바이오주에 대한 관점을 우리나라 바이오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대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몇십 년 더 앞선 그런 관련된 분야들에 있어서 기업들도 굉장히 또 업령이 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보셔야 되고 관련해서 지금 에보트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쭉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렸던 내용을 네.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 성장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성장성을 얘기하는데 성장성 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숫자를 가져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아니어도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솔직히 모더나는 진짜 적자에 투성한 기업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를 그쵸. 골라본다고 그러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참고적으로 네. 많이 나온 게 네. 말씀드리면 FDA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 FDA를 승인받은 거는 전 세계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지금 이 에보트가 그걸 긴급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테스트를 쓰라고 받았고요. 또 하나 그 80년대인 기억에 많이들 하고 있는 거 지금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한번 써보라. 그거 하나 그거 쓰라고 허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나 말씀하셨지만 모더나는 그나마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인간한테 지금 3월 16일에 37명한테 주사를 놨어요. 백신을. 근데 그게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금. 네. 그렇지만 FDA랑은 전혀 상관없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또 어젯밤에는 미국 시장이 살짝 쉬어갔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쉬어갖고 오늘은 오르냐 내일은 떨어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 계속해서 확진자가 확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멀리 시선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매일매일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일일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장기전을 좀 펼쳐야겠다. 네. 4월 30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시장도 조금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근간인 소비가 소비가 뜻대로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지표가. 그러니까 관련한 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시장을 멀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바닥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바닥을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멀리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으면 보기아님이 올드가 나쁜 건 아니죠. 아니, 저 나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영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 에버트 바이오기업 하나 확인해봤습니다. US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